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인 핀란드 신문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핀란드 공산당 중앙기관지 칸산 우티 세트를 위하여 핀란드 민주총련동맹 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전문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탄생 백돌기념 핀란드 만경대위원회와 조체사상위원구 핀란드 전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홈페이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을 모셨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 통일 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의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을 네팔 신문 쪼르짜가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를 모셨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때 대하여 발표 26돌을 맞는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일꾼들은 당의 과학기술 중시 로선을 받들고 최첨단의 봉우리를 향해서 전진해온 나날들을 긍지 높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려하는 장군님께서 이 역사적인 로작에서 밝혀주신 과학기술 발전의 과학가방도는 오늘의 강성국가 건설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985년 8월 3일에 발표하신 역사적인 로작,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때 대하여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과학가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지난 26년간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이 성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국가경제력을 다지는 튼튼한 토대로 되었다고 볼 때 오늘도 로작이 가지는 실천적 의의는 매우 큰 것입니다. 옳습니다. 구처럼 어려웠던 고난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과학용구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인공지구 위성의 성과적 발사와 같은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될 수 있는 것도 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대로 우리 당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지고 품을 들여 이 사업을 떠밀어온 데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기술의 하나인 핵융합에서 성공하고 CNC 기술 패권자의 기상을 떨치며 주최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향한 전망을 열어놓은 것을 비롯해서 천만군민을 강성대구 건설회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수많은 과학기술 성과들이 이룩된 것도 다 경려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대로 우리 과학과 기술이 힘차게 전진해온 결과입니다. 전국 8월 3일 인민사비품수원시회가 3일 3대 혁명 전시관 세기술혁신관에서 개막되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장을 돌아봤습니다. 이번 전국 8월 3일 인민소비품 전시회 그 레니언이 없이 정말 인민소비품의 가치가 늘어난 것 같은데 몇 점이나 전시되었습니까? 이번에 전국의 그 공장 기업소들이 그 간이 작업반들과 그 간이 작업반 관리소, 직매점 령 생산반들에서 생산한 그 11,000여 종의 127,000여 종의 인민소비품들이 각도 단위로 전시되었습니다. 각지 인민소품 생산자들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나오는 폐기 폐설물과 유휴자재 그리고 지방의 훈한 원료자재를 동원해서 인민들이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모든 터들에서 보기도 좋고 쓸모있는 섬유자파, 가정용품, 식료가공품 등 모든 소비품의 질도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더 늘어나는 소비품의 가지수와 질을 보면서 우리는 27년 전 전군중적으로 내부 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해서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도록 해주신 경려하는 장군님의 용도 현명성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자강도에서는 더의 훈한 먹재 부산물을 가지고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밥상, 약졸구를 비롯한 가정용품과 치료기구, 문화용품을 내놓았는데 그 가지수만 놓고 보아도 80여 종에 300여 점이나 됩니다.
우리 남포시에서는 이번에 인민소비품 생산에 더 큰 힘을 집중해서 622여 품종에 8,600여 점에 달하는 수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해서 이번 전시회에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시기에는 쓸모없다고 버리던 소재들을 다시 재생해가지고 유모차와 여람 신발장들을 만들고 진흙과 톱밥을 이용해가지고 새롭게 도자기들을 만들어 인민생활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김일송상 기획한 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공연이 국립연극극장에서 연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연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혁명적 인생관을 깊은 정서와 예술적 화폭으로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연극을 보면서 석태가 배띠를 차고 다니면서 일하는 장면을 보고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석태가 풀죽을 먹으면서 배띠를 만들어 배에 차고 배를 쑥 내밀고 다니는 이런 장면이라든가 또 고등어 이야기를 하면서 낭만적으로 일하는 그런 장면들은 정말 우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것은 내일을 확신하는 그런 신념의 강자들만이 지닐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강자들만이 지닌 인생관, 바로 이 인생관이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혁명적 인생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혁명적 인생관은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로 선군조선의 명예를 높이 떨쳐야 할 우리 체육부문 일꾼들과 선수들에게 있어서 절실히 그리고 더욱 깊이 간직해야 할 인생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체육부문의 일꾼들과 선수들은 오늘 이 공연을 보고 내일의 경기 승리를 위해서 훈련의 하루하루를 바쳐갈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저는 체육부문의 한 일꾼으로서 선수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훈련 열풍을 일으키는 송풍기 가속기가 되어 우리 선수들이 국제경기마다 더 많은 금메달로 조국의 용예를 빛내어 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연방 방문과 조로 모스크바 선원 재택 12세 즈음한 친선연안 모임이 2일 청춘거리 배구경기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러시아 친선협회 위원장인 문재철 대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과 왈리리 수힌인 주조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 러시아 러의 세계기금 대표단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여성 삼중창 선군 승리 옹예야, 여성 독창 준마처녀, 그의 리상을 비롯한 종목들과 러시아 노래 길, 왈렌끼 등 다채로운 곡목들을 잘 불러 참가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친선팀과 단결팀으로 나뉘어 공 이마대고 달리기와 배구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위 오락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두 나라 영도자들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의 유대를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했습니다. 다르민드라 라주 파수톨라 통일된 네팔공산당 마오바디 주황위원회 정치국위원, 소부지역 당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일된 네팔공산당 마오바디 대표단이 3일 혁명의 열암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인류의 자주위협의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 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경려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혁명적 가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손님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고 방문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최은복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 총연합회 대표단이 2일 만시대지구 건설장을 참관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수도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인민군 군인들과 전체 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해 만시대지구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는 데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대표단 성원들은 그들의 노력적 위훈에 깊은 감동을 표시했습니다. 대표단 성원들은 자기들이 마련한 물자들을 군인 건설자들에게 넘겨주고 일도 함께하면서 그들이 앞으로의 투쟁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조국 통일 보훈민족연합 남측본부가 성명을 발표해서 리명박 역적 패당의 반통일 대결 소동을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7월 24일과 25일 정보원이 그무슨 지령을 받고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들시워 잡지 민족 21 편집국장의 집과 사무실을 강제 수색하는 폭거를 저지른 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 포갑소동이야말로 통일운동을 억누르고 진보 언론을 말살하려는 책동이라고 단죄하고 리명박 정부와 정보원이 광란적인 탄압소동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조선의 각계층 군중 1만 5천여 명이 7월 31일 부산시 용도에서 한진중공업 회사의 정리해고 조치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먼저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업주 측의 살인적인 정리해고에 분노한 각지의 각계각층 군중이 자본가들만을 비호하는 현 정권을 끝장낼 의지를 안고 한자리에 모였다고 언용하면서 모두가 연대연합해서 정리해고 초래를 위해 싸워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한진중공업 회사의 한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 서해 북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과 조선 동해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방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12시부터 15시 사이에 대천 84mm, 개성 장풍 63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바람은 동해안 지방에서 북동풍이, 그 밖의 지방에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었습니다. 위성 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낮은 층구름이 꼈으며 특히 12시부터 15시 사이에 조선 서해 북부에서 발생한 소나구름이 황해 남북도 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8월 4일 목요일, 음력으로 7월 초다새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 서해 북부에 있는 저기압골과 조선 동해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소해안과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 지방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1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서흥 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